전남 지역 학생 가운데 첫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접촉자 등 591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목포 하당 중학생과 교직원 551명, 지역 아동센터와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 40명 등 59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학생 1번 확진자는 지난 6월 27일 할머니가 광주를 다녀온 후 민간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1차 확진 판정을 받자 가족 전체 2차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당 중학교 1학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해 접촉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확진자 발생 학교는 7월 3일까지, 체육시설과 관련된 학교, 인근 학교 등 17곳은 7월 1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